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588장 589장 찬양합니다. 주수와 더 많은 게
교독문 105번 감사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 높고 물 맑고 경치 좋은 이 계절에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게 하시며 세월의 덧없음을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옵소서. 스치고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육신의 삶 속에는 저희들이 하나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며 죄악과 허물 속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부족한 저희에게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어리석고 빈 깡통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 저버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얼어붙고 있습니다. 빈궁한 중에도 슬기로운 삶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반도의 백년의 기독교 역사 빛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썩을 대로
썩은 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인정한다는 보증이 없습니다. 죽을까지도 가지 않더라도 조금만 힘들어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고 충동을 느끼는 저희들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한 팔로 붙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같은 민족이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숨죽여 기도드리는 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춤추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올해까지 그들의 통해서 하늘의 만나와 함께 가을 풍족을 한 양식을 맛보고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민족 한결에 한 가족이 멀어져 살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았어서 마음에 사무치게 그들을 고향으로 찾고 싶고 형제를 만나고 싶지만 체제의 벽에 우리는 절망하고 맙니다. 관계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들은 어루만져 주시고 험한 영의 양 탄식을 원하거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강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도 수고가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음악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음악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0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옮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우리 예, 특송. 예, 우리 저기 예. 성경 암송 하시고. 예. 예.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청종하고 그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없이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 있을 것이니라.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하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올라 사모님 일부 하셨는데 한 번 더. 그가 삼가 너희 잊어버렸네. 그가 삼가 너희 말을 순종 아니하고 순종하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이름이 내게 있음이니라.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 예, 우리 박수 주십시오. 우리 친윤이 올라가서 일부 예배 틀어드리고 우리 사모님, 원로 사모님, 저기 우리 김영 사모님 내려오라고 하세요. 예, 우리 박수 주십시오. 우리 일부 예배 영상 틀고요. 예, 사모님 내려오라고 하세요. 예,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납디자로 인사합시다. 추수감사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광고 말씀 보고 우리 예, 특송 듣겠습니다. 예, 12월 3일까지 말라기까지 구약 잘 통독해 주신 분들은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보통 셋째 주에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다 셋째 주 많이 시키는데요. 우리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추수감사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또 왔는데 우리 친구들도 오랜만에 온 친구들 우리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혜균이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친구들을 7명을 데리고 왔는데 떡볶이 먹여주고 또 저기 행신동 우리 구집사님 사는데 그 옆에 가서 애들 막 트램폴린 막 방방 뛰는데 와 저도 막 엄청 뛰었어. 막 머리가 막 천장에 닿는 줄 알았어. 그런데 7명이 갔는데 거기서 저녁에 아이들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까지 시간 되는 사람 그러니까 3명이 손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들은 또 밥 사줄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 그런데 한 명이 갑자기 고민하더니 나도 남을래요. 그래서 4명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7명 생일파티 불렀다가요 4명을 밤 9시 반까지 예?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우리 사모님 설교해서 막 영접시키고 막 예? 예수 믿게 하고 그 중에 한 명만 교회 다녀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오늘은 아빠랑 놀러 간다 그러자 다음 주에 혜균이네 예? 집 놀러 간다 그러고 교회 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 안 보내주고 그래서 혜균이 집 놀러 온다 그러니 교회 알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 예? 교회 계세요. 토요일마다 또 기도에 오는 우리 친구들 오게 하라고. 생일 파티 친구도 불렀다가 어제 그냥 네 명을 전도 집회 해버렸어.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 성령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그런 해 주셔서 참 너무나 어제 기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부모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자녀 그 친구들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네, 귀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네, 우리 네, 하람이도 우리 친구들 전도 잘했어. 우리 전도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하람이 만났어요. 인시백화점에서
친구들 세 명 밥 먹고 있더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 제가 그래서 어제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용돈 만 원을 줬었지. 뭐 사 먹었니? 예? 사 먹었어요? 예? 뭐 샀어요? 네, 제가 너무나 반가웠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우리 삼성교회에서 사과 한 박스, 또 우리 이성교회에서 바나나랑 여기 또 뭐야 파인애플 해주시고, 우리 또 윤 집사님이 배추 갖고 오시고, 우리 박영화 권사님 가정에서 쌀 갖고 오시고, 남 권사님 호박 갖고 오시고, 또 뭐야 우리 김영옥 집사님 배 15kg, 응? 예, 15kg. 그리고 삼성교회에서 사과 한 박스 갖고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다 우리 저기 김혜원 사모님이 귤 한 박스 갖고 오시고, 이재동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시고, 감 10kg.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헌물해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김영욱 집사님께서 봉사하신 참 좋은 네?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네. 소중한 사람들, 그 무료 노숙자 급식 해주는 센터 소중한 사람들, 거기에 작년에도 두 박스 갖다가 드렸는데, 매일같이 노숙자들 식사 대접하는데, 우리가 다 봉사하지 못해도 우리 김영욱 사님 가셔서 가끔 이렇게 또 급식 나눠주시는데, 우리가 이 드려지는 것이 잘 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헌물해 주신 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방 이제 거의 다 맞춰지고 있는데요. 우리 10월 달에 많이들 해주셔서 잘 지난주까지 잘했습니다. 빠진 분들 시청해 주셔서 다 은혜 되시기를. 우리 여리고 기도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여리고 기도회. 네, 사진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지난주 거 우리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엄청 추웠는데도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상기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이게 매주 근데 지난 금요일 엄청 추운데도 이렇게 산기도를 이렇게 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산기도 오신 분들 한 번씩 쭉 나오세요. 우리 1분씩만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산기도. 예, 우리 다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또 산기도를 했어. 우리 산기도의 주역들. 예, 우리 한 사람씩 우리, 예? 우리 신수환 집사님부터 우리 마이크로 짧게 한 마디씩 소감.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산기도를 7번 하게 된대요. 참 의미가 있었고 좀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들어가시고. 네. 저는 영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 듣고 올라가서 이제 산기도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추워도 또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그 7번 다 나와보려고 했지만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두 번을 빠졌어요. 근데 다섯 번째 나왔을 때는 꼭 모기 덤벼들겠는데 전 그럴 줄 알고 해충 기피제를 뿌리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모기들 방해 못해도 기도할 수 있어서 좀 좋았고, 그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왔을 때 진짜 날씨 되게 추웠는데요. 그 날씨가 많이 추워도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래도 좋았어요. 언젠가 꼭 응답 받을 것 같은 그 예감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저는 오랫동안 저희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번에도 7번 다 참석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 교회 오셨거든요. 너무 좋았고요. 또 이번에 또 7번째 다 완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대가 좀 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다는 거를 제가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 간증할 때는 아우 진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뭔가 되게 의심하고 아우 진짜 저렇게 되나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너무 그걸 너무
경험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뭐 기도에 이런 데 참석하시면서 나가시면 더 좋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도서관. 소감 전에 너무 먹었었다. 아, 저는 이번에 일곱 번을 다 참석했거든요. 근데 일곱 번 하면서 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네, 너무 안 좋고 혈압이 150에서 계속 안 떨어져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 마지막에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편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마지막 기도회 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교 기도회가 헛되지 않다는 거를 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감사해주시오. 소감, 상기도 소감. 축구를 해서 재밌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산에서 축구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저는 가운데로 카메라 나오고 두 번째 상기도 참여했는데 제가 궁금해하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편안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게 맞는지 또 아이들을 잘 기르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기도회 하면서 마음의 확신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저 아이들 이제 목사님이 매주 안수해 주셨는데 안수해 주실 때 우리 둘째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 주셨던 손 닿았던 부분에 되게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불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다 그런 확신을 받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큰 돌파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저희 딸들도 방언받고 또 저도 그 일본 오사카 선교여행 갔다 오게 돼서 정말 뜻깊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는 일곱 번 다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밌었습니다. 네. 아이고. 나야. 소감. 축구를 하는데 계속 축구공에 갈 때 빠진 거를 아니랑 현이가 구해 오는 게 재밌었어요. 네. 아이들은 축구하는 게 네, 뭐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안수할 때 어른들이 저희한테 기도를 드리니까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 매번 통성 이야 우리 진짜 우리 아이들 매번 안수게 되셨는데 뭐 어땠다 그래요? 네? 감사해. 아 그래 참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너무 네 우리 일곱 번 개근하신 분들 나오십시오. 한 번도 안 빠진 분들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도자기. 이게 제가 기도 백화점 가가지고 우리 이게 열리지가 않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글씨가 써져 있어요. 온전한 믿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게 하나는 핑크색도 있고 하나는 하늘색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들어가지 말고 한 번에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개근하신 분들 다 나오세요. 네, 우리 아이들도 네, 일곱 번 다 참석했어요. 오, 우리 너 옷 색깔이랑 딱 맞네. 네. 그다음, 네, 예, 네, 우리, 예, 네, 그다음, 네, 우리 다 되셨죠? 우리 뒤에로 돌으시고, 네, 우리 저기. 누가 사진 한번 찍으세요. 저기 신영성 선수 한번 사진. 우리 이 일곱 번을 다 참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막 추운 날씨도 있고 힘든 날씨도 있고 그런데 우리
우리 이분들 일곱 번을 다 참석했는데 한 번 더 보죠. 우리 시합까지 일곱 번을 다 참. 우리 사진 한번 하나 둘. 네. 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일곱 번 다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에 큰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 이번에 상기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옆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 아이들까지도 온 가정이 상기도를 통해서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해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추수감사절 우리 기념으로 우리 사모님들 나오시면 저기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 두 분 나오십시오.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네, 우리. PPT 설교를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 원로 사모님이 두 분 계십니다. 예, 우리 차렷 격려 인사, 우리 건강하시도록. 우리 교회가. 예. 원로 목사님도 두 분, 원로 사모님도 두 분, 늘 강건하시도록 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우리 신은정 집사님은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밥그릇이 싹 바뀌었네. 이게 보통은 선물이 막 중복돼도 이게 좀 저기가 되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밥그릇은 뭐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예, 좋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보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큰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설교할 뻔했는데 특송이 있어요. 오늘 설교 짧게 해야 되겠네. 네, 특송 다 왔어요. 준비하신 분들 우리 저기 그 기타 우쿠크렐레부터. 네. 우리 또 신승환 집사님 무선 마이크 요거 좀 앞에 살짝 연결 좀 해주세요. 앞에 살짝. 김영 집사님 가까이 나오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나오게. 저기 서 있는 산에 모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만족하였네 동남부가 불어라 서북부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우크렐레 나오십시오. 선물 하나, 문화상품권 하나씩 제가. 아이고 우리 박수해주십시오. 아이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감사. 우리 아이들 나오십시오. 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생일 파티 겸 우리 피자를 많이 쏘겠습니다. 네, 점심도 많이 드시고 피자도 많이 드시고. 네, 우리 아이들 귀한 감사.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이런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암송 말씀에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이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늘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물론 금요일마다 계속 7주 동안 상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맥추감사절 앞에 두고 6월 달에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일만 찾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그게 모든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뭐 억울할 일도 있고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목사에게도 억울한 일도 있고 황당한 일도 있고 뭐 공격받는 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신앙은
또 어려움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런 고난이 공격당하는 일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제 신앙 고백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저라고 뭐 원하는 게 뭐 다 되겠어요? 저라고 뭐 어려움이 없겠어요? 있어요. 원하는 게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황당한 일, 뭐 억울한 일 또 다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 믿음을 지켜온 방법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뭐했다고요? 준비하셨다. 그리고 뭐 물건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런 다 웬만하면 다 중고로 물건 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뭐 원하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팔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셔. 할렐루야. 더 좋은 거 주셔.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요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욥처럼 갑절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또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싸우지 말고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뭐예요? 싸워주셔. 요즘에 제가 그런 거 좀 느껴요. 야 하나님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야, 내가 싸웠으면 어떡할 뻔했나. 아찔할 뻔했다. 괜히 나도 나쁜 사람 될 뻔했고.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해요? 갚아주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이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너희들이 싸우지 말라. 너희들이 복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랑 어제 아내랑 밤에 한 10시, 11시쯤 집에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뭐 애들 데리고 생일 파티 한번 하다가 절반 이상을 전도해버렸어. 복음을 막 전했어. 제가 어제도 우리 박지현 집사님 사시는 동네 염창동에 가서요. 혜긴이랑 그 초등부 전도했어요. 전도 훈련이 있어가지고 엄청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다섯 조로 나눠가지고요. 염창동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저는 전도하기 아니라 옆에서 이제 구경만 했는데 전도를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넘기는 걸로 꼬마 애들이 교사들이 하는 아이들이 전도 훈련을 하는데 야 저희가 막 나눠주지 않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잠시 시간 내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애들이 막 꼬마 애들이요 막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요 다 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시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애들이 막 저희가 전도 복음을 준비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넘기면서 읽거든요. 듣고요. 들으면 이제 뭐 샤프랑 마이주에다 스티커를 마이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스티커 마이주에다 샤프 거기다 물티슈 같은 거 아주 나눠준 매리로 진지하게 듣고요. 한 대여섯 팀을 제가 전도하는 걸 보면서 쫓아다녔는데 중3짜리 여자애가 이렇게 가방 메고 어디 학원 갔다 오는지 가다가 꼬마애가 한 1, 2학년짜리가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들어 막 불쌍하죠. 막 추운데 막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다가 교회가 어디냐고. 오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앞으로 염창동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한 명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염창동이 뭐가 좋은가 봐. 터가 좋은가 봐. 아니 이 사람이 젠틀한 건지 이게 목동 옆이라서 그런지 와, 한 명도요, 그냥 다 들어줘. 그래가지고 애들도,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교회 다니는 애들도, 어떤 애들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또 전도하러 왔다고 또 애들이 막 전도지 막 이렇게 넘기면서 코팅한 거 읽어주는데, 막 큰 소리로 읽어, 막 동네 다 들리게 막 영접 기도를 막,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막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이제. 와, 제가요,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야. 여러분 성령 일하시면요 어제 얼마나 추워요. 저도 뭐 속으로 야 이게 이렇게 추운데 전도가 되겠냐. 그냥 뭐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예?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예? 3분 동안만 시간을 그러니까 전도의 메시지를 다 들어줘야 먹을 거 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안 해요. 내버려 버려.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게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고 제가 그 전도훈련 옆에서 보면서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옆에서 보다가 그리고 이제 2시부터 애기네 친구들 생일파티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아침에 뭐하고 왔어요? 전도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다 불신자인데 다 물어보여요 전도 대상 중 아마 제가 오전에 전도 안 했으면 야 빨리 먹고 이제 집에 가라 막 이랬을 텐데 저도 모르게 야 오늘 저녁에 저녁까지 놀면은 저녁도 사줄게 막 꼬셨죠 절대 교회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애기니네 집에서 게임 내가 몇 개 시켜줬어 그래서 닌텐도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요 애들 불러다가 원래 세 명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명이 또 저도 그냥 남겠습니다 네 명이 돼가지고 얘네들 다음에 또 하라 토요일날 기도회로 하자 그래가지고요 뭐 원래 이 찬양 연습했는데 어제 연습 안 했대요 이건 그냥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그냥 두 시간 동안 사모가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영접시키고 막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완전 막 부흥회를 떼는 거야 생일 파티로 애들 꼬셔가지고 그냥 예? 전도 집회했어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키즈카페 데려가고 집에서 게임한다고 불러 한 시간 게임 시켜주고 두 시간 복음 전하고 막 집에서 그냥 완전히 이거 전도 축제를 하자 할렐루야 막 그런 감동이 생겼어 하라마 친구 데리고 오자 목사님이 많이 드시는 거 많이 사줄게 잘 먹이고 놀러가고 한 시간 막 뛰어놀게 하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막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저도 그 방방을 뛰었는데, 아, 막 내가 뛰니까 천장에 내 머리가 닿을 것 같더라고. 뛰니까 좀 재밌더라고. 아, 어른들도 막 뛰세요. 뛰면서 막 마음이 기뻐지니까 마음이 열려버려. 아, 이 전도 대상자들을 트램폴린에 데려가서 막 뛰게 해야 돼. 그러면요, 걱정, 근심과 막 이 모든 어둠의 영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뛰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육체에 따라 이게 아니라 성령이 막 충만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슬.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그러니까요. 상기도 하고요. 주중에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성령이 싸워 이제. 모아서 육체의 욕망과 싸운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하네요. 그런데 육체는 자꾸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 욕심과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잘 될까, 썩어질 육체에만 관심을 가져. 제가 요즘에 한 달 전부터 그 체중 뭐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몸무게도 올라가고 운동하니까 근육량도 올라가고 지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야 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대처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저녁을 안 먹기로 한 몇 주 전부터 결단을 했어.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도회 인도하는데 뭐 도서관에서 하루 저기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고 책 보다가 저녁을 안 먹고 바로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시간이 좀 길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저녁을 먹어야 되면 또 뭘 먹을까? 뭘 사 먹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설교 기도해야 하니까 좋더라고요. 밤에 조금 배가 고프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8시 반에
떡집에 가서 떡을 가져와야 되거든.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떡 광고를 안 했네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반석 권사님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 쌀 50kg를 내셔가지고 교회 10kg도 또 나머지 나눠드리고 30kg를 맡겨서 이번에 가래떡을 여러분 떡을 나눠드립니다. 가족마다 받아가시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반석 권사님이 이번에 상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떡을 쌀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침 8시 반에 떡을 가지러 가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떡 가지고 다 가야 되는데요. 운전하면서 나오면서 떡집으로 가야지. 교회로만 돼요. 떡집으로 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중간에 나오다가 갑자기 딴 생각해가지고 오늘 설교 뭐 할까 생각하다가요. 교회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장 지나가지고 오는데 떡 가져와야지. 떡집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막 아이고 차를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또 성령의 감동이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예배 드리는데 떡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떡 못 떡 못 나눠드리잖아. 그래가지고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떡 받아오고 제가 좀 늦었어. 일부 예배가 한 10분 좀 늦게 시작했어. 아이고 떡 가지러 가야 되는데 설교 생각하다가 교회로 와버렸어. 그러면 안 돼. 떡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뭐해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떡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와버렸어. 떡집을 가야 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게 하는 것이고 육신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디 가면 재밌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싸운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래 제가 민수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얘기까지 다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와.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한 마귀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늘 불평불만이야. 그게 마귀 역사야. 따지다 마귀 역사는 불평불만이고 성령의 역사는 기쁨과 감사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뭐 한다고요?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뒤에서 차가 박아가지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빨이 그냥 다 깨지고 막 임플란트하고 막 멀쩡한 이빨이 부서지고 빠지고 막 금가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요 얼굴이 막 해같이 밝아가지고요 기쁨과 감사로 설교하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통사고를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더 크게 사고 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해요.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요 대구에서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서 길이 얼었잖아요. 새벽에 그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차들이요 15중 연속 추돌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 별로 안 다쳤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차 15대가 서로 부딪혔는데 다 박살나고 막. 그래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왜요? 더 큰 사고 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감옥에 가고 누명 써도 불평불만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걸 한 7년 정도로 5년에서 7년을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가도요 3년은 버틴다는 거예요. 몇 년? 근데 3년이 지나가면요 막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억울한 일 당해서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갔어. 3년까지는 그냥 버틴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운셈 치고.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요셉이 3년 지나가지고 자기 좀 꺼내달라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몇 년이 지나가니까 3년이 지나니까 요셉도 나 좀 꺼내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꺼내달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근데 그 관원장이 꺼내줘요?
안 꺼내줘요. 그 성경학자들이 또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그 권력 싸움이 많이 나서 그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복귀가 됐으면요. 요셉도 정상적으로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테러를 당하던가 이 권력 싸움에서 뭔가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막 싸움이 나고 막 권력이 막 분쟁이 있으면 차라리 어디 있는 게나 감옥에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 하나님이 권력 싸움에 그 그럼 권력이 싸우면 어떤 한편에 해석이 되면 적이 되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어디가 안전해요? 감옥이 안전해. 이 권력 싸움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가 이제 제대로 정권을 잡았을 때 요셉이 총리로 딱 등. 그게 7년을 뭐 한 거예요. 감옥에서 기다려. 지나고 보니까 감세 안 감세. 감세. 너무 일찍 감옥에서 나오면은 죽을 수도 있어. 차라리 안전하게 감옥에 있다가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죽을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안전하게 감옥에 있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딱 정치가 제대로 조용할 때 딱 나와서 한 방에 그냥 총리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도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일에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하게.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 좀 믿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다리가 부러지고 걸려 넘어져도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육체의 욕망은 에이씨 막 화가 나고 막 싸우고 막 따지고 막 그렇게 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은요 정해진 것만 딱 하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율법 지킨 거예요.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 가만히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율법 지킨 거예요. 남의 거 빼앗지 말라. 때리지 말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율법 지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우리의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남의 자식을 누구 자식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드렸지만 제가 우리 지방에서 25개 교회 임원 5명 총무 감리사님 총무 2명 서기회계 저까지 5명이 임원을 하는데 저랑 교육부 총무님 두 가정만 빼고 세 가정이 다 입양을 하신 분, 목사님들이에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해요. 한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 두 명 키우면서 감리사님도 막내를 셋째를 둘째가 셋째가 입양했고 오곡교회 최용태 목사님도 둘과의 결혼할 때부터 입양하자고 약속을 하고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둘 자녀 낳고 완전 신생아 아기를 입양해가지고 큰 애가 거의 뭐 중학생 정도 되면은 엄마가 이제 편하잖아요. 애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인데 신생아 키우려면은 어때요? 100일 뭐 키운 거예요. 입양. 저기 목사님 두 명 입양하고 저는 입양 안 하고 교육부 총무는 입양 안 하고 입양한 사람들은 세 교회고 우리는. 그래서 입양한 어떻게 했는지 막 얘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대단하시다고. 아, 그러시냐고. 와 장난 아니라고. 그런데요 입양한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어떻게 돼요? 똑같이 더 사랑. 아, 너무 기뻐요. 그 입양한 자녀들을 막 내 자식처럼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키울 때 진짜 사랑이래. 왜? 자기 자식은 당연히 사랑이 안 사랑해요. 동물들도 제 자식은 다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가 애 낳고도 어때요? 막 에? 버리잖아요. 못 키울 것 같으니까 막 버려버리죠. 그런데 그 버린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그런 분이에요. 남의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사랑. 그것도 율법적 사랑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래서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요, 전자레인지 데우는 것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안식일 전날 바빠. 미리 다 준비해야 되니까. 뭐 뜨거운 물 먹으려면 미리 보온병에 넣어놔야 되고, 버튼도 누르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 했어요? 병 고쳤어요. 그러니까는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불러다 뭐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 막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막 정죄하고,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왜 부정한 자들하고 친구맨냐, 왜 예수님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하고 나안 어울리고 왜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다니냐, 막 지적하고. 예수님 뭐라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은 욕 먹어가면서 핍박당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안식일이라고 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했어요. 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해야지. 집에서 가만히 그냥 묵상만 하고 있다고 그게 잘하는 거냐. 적극적인 사랑을 펼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막 적극적인 마음이고, 막 남의 자식도 불러다가 내 자식처럼 뭐해? 키우는 마음. 제 아는 잠실의 이구영 목사님은요, 집에서 가출한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교회에서 살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출한 애들,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막 술 먹고 막 맥주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가출한 애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막 장로님들이 막 교회에서 술 냄새 나요, 교회에서 막 화장실이 막 더러워요,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렸어, 그 가출한 애들을. 아, 성령의 역사죠. 그건 봉사예요. 어떻게 가출한 애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냐고요. 율법적 사랑에서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낳지 않은 자녀도 내 자식처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 율법적 사랑, 그냥 정해진 것만 하면,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끄시는 역사는 율법을 뛰어 넘어버려, 초월해버려. 율법은 그냥 주일만 교회 오면 돼. 성령의 역사는요, 막 주일이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어제, 야 이렇게 추운데 애들이 전도가 되겠나 내가. 그것도 어른들도 아니고 유치부도 나가서 전도하던, 유치부 초등부. 와, 저도 추워가지고 막 모자 쓰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 막 깜짝 놀랐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날씨와 상관없어요. 추운 날도 저 복음 전하고,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19절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환해교,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그렇죠. 여기 보세요. 미움, 다툼, 질투, 환해교, 시기심, 편가르기, 분열. 속이는 거, 우상, 다 악한 거예요. 육체는 우리로 악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짓으로 다툼과 질투 하냐와 이기지, 싸움으로 분열로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따르면요, 뭐 하게 돼요? 자꾸 싸우게 돼. 분열하게 돼. 원망하게 돼. 21절 시작. 시기와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흥청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감사, 그러나 감사도 하고 또 원망하고 저게 무슨 소용이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 여러분, 이 기쁨이 뭐예요? 감사예요. 성령께서 우리하고 뭐 하게요?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뭐예요? 입양해서 사랑하게. 집 나간 애들 막 불러다가 막 키우고.
막 노숙자들 불러다가 막 밥 해주고. 이 어마어마한 사랑. 내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랑.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와 같은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온유와 절제. 이것을 보세요. 금지할 율법이 없다. 이 말은요. 성령의 역사를 율법이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예수님이 주일날 병 고치는 거를 에? 옆에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왜 주일날 병 고치냐고. 왜 주일날 안식일에 에? 병 고치냐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수님이 그 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너 혼자 떠들어라. 무시해버려. 왜? 성령의 역사를 율법이 못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에? 성령 받기 전에는요. 감옥 갈까봐 목숨 죽을까봐 막 겁을 먹었어.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는요. 감옥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아. 오히려 감옥 가서 거기서 뭐 전도해. 할렐루야. 그러죠. 죽인다 그래도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율법이든 세상법이든 정치든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를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우리가 추운데 산기도 하는 거를 못 막아. 여러분 추운 날씨가 우리의 산기도를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아무리 추워도 전도를 못 막아. 전도가 되더라고. 산기도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환경이 못 막아요. 여러분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월하는 제가 그 부산에 제자훈련 받으러 가고 거기서 목사님이 그래요. 제자훈련 받는데요. 그 어느 집사님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산후조리원 갔죠. 산후조리원 갔다가 제자훈련 받겠다고 교회를 왔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산후조리원 갔는데도 어떻게 또 제자훈련 받겠다고 교회로 오냐. 자기 딸 같으면은 못 오겠을 거라는 거예요. 어? 자기 며느리 같으면. 며느리도 얼마 전에 뭐 아기 낳았는데 야 내 며느리 같으면 과연 에? 산후조리 하는데 교회 오겠나? 근데요, 그 제자훈련 받을 때 서약하거든요.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빠지지 않다고 내가 서약했는데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교회 못 옵니까? 일산의 파주세계로금당교회는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링겔 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러 왔대요. 병원복 입고 할렐루야. 병원에 입원했을지라도요, 링겔을 가지고 교회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성령의 역사를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요? 누가 일하시는 거니까? 성령 일하시는 거니까. 날씨가 춥든 안 춥든. 뭐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육체 욕심이 뭐예요? 결국 고집이 센 거예요. 교만한 뒤에 교만이 나오는데 교만이 뭐예요? 자기 고집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아, 내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자존심, 뭐 다 자기 생각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어. 내 모든 건 내 다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성령을 따라 이것이 감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감사가 됩니까?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감사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기뻐한다? 기뻐하는 쇼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 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 시작.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험. 성령이 역사하면요 겸손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낮아져.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설교 준비 엄청 많이 했는데 갈라디아서만은 끝나야 되겠어.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 다투거나 교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성령을 따라 사시러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학생들 우리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도, 우리 초중고. 여러분, 이들이 비록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교회 못 가게 하는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부모의 반대를 뚫고 온 거예요. 추운 날씨를 뚫고 온 거예요. 시험 기간을 뚫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충만하신 감사가 오늘 내 생각과 내 율법으로, 형식으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에 기쁨의 감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를 자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 전향하시겠습니다. 공중 어느새를 보고 용서한지 아니요 곡식모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넘겨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한 들의 맥가파를 보 길삼수고 안에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못하여 안에 어둠 속에 던질 풀도 귀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 먹고 마시고 무슨 옷을 입고서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 반구한 것이요 너희 아들 아버지 너희 너를 먼저 주에다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멘 네.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축하해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율법이 막을 수 없고 환경이 막을 수 없고 날씨가 막을 수 없고 주변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막을 자가 없고, 우리의 기도를 막을 자가 없고, 내가 예배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이 막을 수 없고 세상 법이 막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으니 우리가 초월하여 우리가 성령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 하나님 모든 두려움, 걱정, 의심,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또 감사의 힘을, 주수 감사의 힘을, 또 1000번지의 전도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 또 소원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기적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